것들을 자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경기죠. 네. 자, 첫 득점은 한국골에서 중요한 경기죠. 곽유빈의 서브. 와, 연속 득점. 네. 훨씬 더 무게감이 좀 더 가벼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좋을 때 에이스를 뛸 때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황민호 선수가 몸이 좀 안 좋고 팀에서 빠진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3. 자, 한 포인트. 그런 게 이게 보이지 않는 컴플렉스 같은 거죠. 네. 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국군체육부대가 잘할 수 있는 곽유빈, 김민혁 이런 선수들하고 언제든지 팀을 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오히려 중요한 포인트에서 에이스들로만 우승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아, 예. 그리고 김민석의 서버. 아, 안재현의 플레이. 아! 네. 7-5. 넘기지 못했네.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저런 플레이들을 저런 플레이들 잘해주는 선수예요. 네. 이번엔 받아내 곽유빈.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곽유빈 네팅 걸리고 말았습니다. 화력 싸움에서 좀 더 앞서 있는 듯한 느낌.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주세요. 감독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 역시 주고 있습니다. 8-9. 곽유빈의 서버. 아, 바로 이걸 또. 자, 곽유빈의 포인트보다도. 네. 그걸 또 주고 받으면서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고요. 끝내는군요. 민혁 선수거든요. 자, 두 번째 게임 들어갔습니다. 야, 포핸드 플릭. 않으면 지금의 힘으로서는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두 번째 게임. 이번에 바나나 플릭을 상황에서 언제 시기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냐를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곽유빈 이어지겠습니다. 안재현 딱 한 대입니다. 네트 걸렸어요. 그러나 감각은 아직 있거든요. 아, 그럼요. 살아 있네요, 아직. 예. 3-all. 자, 안재현이 어떤 영향력을 줄지. 자, 서브 득점까지 나옵니다. 아, 굉장히 아픈 마음이 아플 겁니다. 네. 아, 네. 곽유빈이에요. 안재현의 서브. 야, 이번에도 곽유빈입니다. 직점에 나올 수 있는 거였습니다. 역점차로 벌어집니다. 오, 자, 이번엔 김민석 선수의 반환. 7-4에서 김민혁의 서브. 어, 이번엔 나갔어요. 곽유빈 선수는 언제든지 넘길 수 있기 때문에요. 예. 네트 맞고 김민혁의 백. 안재현, 김민석. 어, 오. 나갔어요. 이번 8-6. 오, 김민석. 일단은 한 포인트, 두 번째 게임에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야, 좋네요. 김민석 둘을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 여기 야, 작전 성공이에요. 안재현, 김민석. 위기의 김민혁, 곽유빈입니다. 야, 끝났어요.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